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3월 30일 토요 경마입니다. 이제 3월 월말 경마 두 번째 날 토요 경마인데요. 방금 금요 경마가 끝났고 오늘 야간 경마이기 때문에 좀 이래저래 조금 녹화가 늦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 경마 동안은 징검다리 업로드 시간이 뭐한 10시 반, 11시 이 정도에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금요 경마, 뭐 적중은 한 7개 정도가 나왔는데, 쓸만한 적중이 다행히 우리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처에서 3개가 갖다 때려 나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 3개만 말씀을 드리면, 자, 부산 오경주 메인이었죠. 제가 6번 글로벌 위크, 대가리로 팔리지만 노리는 놈이 있다. 3번 마 스트라이딩 맨이었습니다. 거기에 12번 마 빅모어, 3번 12번, 완장으로 메인 한방 때렸는데, 깔끔하게 갖다 꽂았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스윙 한번 했는데요. 아쉬운 거는 쌍승식이 조금 뒤집혔어요. 15.5배 나왔는데 12번이 나중에 현명이가 땄습니다. 잘 탔어요, 현명이가. 자, 그래서 메인 한방 상한가 때려 먹었고 자, 이번 경주는 제주 8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아나짜리 한방 4번 마 푸른 물결이 아나짜리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장에서 4번 푸른 물결을 달라박스 놓고 3번 웅진대성의 완장으로 때렸습니다. 한 17배 정도 나왔는데요.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야, 그 받쳤던 1번 금누리가 쌍승식까지 들어오면서 또한번 완장 상한가가 바로 눈앞에서 날아가고, 그래도 뭐 받치기도 서운하지 않았죠. 1번, 4번. 16.3배짜리. 3복승도 24.8배가 나왔습니다. 뭐 쌍식은 33배 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메인 승부가 제주 6경주였죠. 제가 제주 경마 6경주, 8경주 두개 메인 승부 본다 그랬는데 두 개가 다 꽂았어요. 자, 이번 경주는 역시나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아나짜리 1번 마 태황후가 전개가 꼬였던 놈이다. 아나짜리다. 자, 1번 태황후를 놓고 때렸습니다. 2번 마 무림태자와 엮어 들으면서 18.2배. 18.2배. 자, 이렇게 오늘 메인 승부 3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야, 이 마지막 메인 승부 부산 8경주가 아쉽게 13착이었어요. 11번 벌교의 꿈을 달라박스 놓고 3번 카르페바벨 이것도 한 17, 18배 됐는데 야 거기서 초이스런이 버텨요. 초이스런은 꺾었는데 그래서 11번, 8번, 3번 아쉽게 1-3착이었습니다. 자, 뭐 아무튼 우리 이렇게 승부처에서 적중이 나와주면 여러분들도 기분 좋고 조철도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뭐한 4개 경주 적중은 뭐 배당 10배 이하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요 경마 역시 월말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편성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금요 경마도 그랬고, 자, 토요 경마 역시 안정된 흐름이 많다. 축이 보이는 경주가 많다는 얘기죠. 과천 2468텐 짝수 제주도 246 과천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항상 회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특히 야간 경마 때 느긋하게 나가시고요. 하루 전에 입금해 놓으시면 저희도 편하고
우리 회원님들도 편하고 그러실 겁니다. 가능하면 요 영상 끝나면 뭐 새벽 늦게도 다 괜찮으니까요. 입금해 놓고 입금자 성함만 꼭 잊지 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입니다. 오늘 과천 경마가 5개 승부 중에 마지막 경주 하나 빼고는 다 찍어 먹깁니다. 뭐 억지로 배당을 노릴 수는 없는 거죠. 찍어 먹기도 인기마 싹 정리하고 찍어 먹는 맛도 또 깔끔합니다. 자, 먼저 이경주 기복마 접전이고요. 육군 1300 별정 A형 첫 번째 승부인데요. 약한 상대 만난 5번 글로벌 코디입니다. 5번 글로벌 코디. 날개 달았다 그랬죠? 어떤 날개입니까? 자, 바로 문세영급으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바로 CC원 기수로 바꿔놓은 5번마 글로벌 코디는 대가리 인정해야 되겠다. 뭐, 발빠른 마필도 별로 없고요. 이게 직전 경주 끌렸어요. 장철 기수가 끌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CC원 기수라면 충분히 앞선 전개로 능력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5번마 글로벌 코디는 대가리다. 그 5번마 글로벌 코디를 놓고, 5번마 글로벌 코디를 놓고, 자, 찍어 먹기 한 방입니다. 요번 경주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제주 경마가 아니고, 과천 이경주죠. 자, 과천 이경주가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10장 때려 먹기죠. 5번. 글로벌 코디 놓고요. 후차권에 대여섯 마리 팔리죠. 간단하게. 자, 5대가리 놓고, 딱두방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두 방. 5대가리 놓고 두 방. 그 중에, 뭐, 불안한 인기만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8번마 아놀드 퀸, 뭐, 요것도 꽤 준대끼리 정도는 팔릴 것 같은데, 다리 쪽이 안 좋아서 공백이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8번 아놀드 퀸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충분히 때리고 바치기 두 방, 깔끔하게 찍어 먹을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경주입니다. 오늘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로 한번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역시나 찍어 먹기인데요. 직전 경주 우리가 때려 먹었던 10번마 더 플레이어입니다. 자, 오늘 사경주가 오늘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메인 승부 역시 찍어 먹기라 그랬죠. 자, 10번마 더 플레이어가 푸르칸 기수 뭐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엔간함은 인정을 해 주십시오. 10번마 더 플레이어. 그레이트와 한방 짭짤한 배당으로 우리가 맞춰 먹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로 조금 더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나 상대 약하게 만났고요. 푸르칸 기수가 열심히 조교도 돌리고 직조로 이마필은 1월 달에 거세한 다음에 직전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경주거리 1700에 이제 자신감을 가졌죠. 자, 10번마 더 플레이어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 또 불안한 인기마, 거꾸로놈들 꺾고, 야물게
교철 스타일로 예측권 20장 한번 씨어려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10번. 더 플레이어는 대가리다. 자, 요 놈을 놓고요. 역시나 뭐 7번마 동행퍼스트가 대길이가 가는데요. 요 7번마 동행퍼스트 현장에서 요거 잘해야 받치기 마건으로만 가겠습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자, 요 놈에다가 예측권 20장 한번 자, 퍼스트 메인 승부 20장 상한 깜방 날라갈 테니까요.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가 이제 6경주입니다. 6경주. 자, 국산 4군이고요.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입니다. 요번 경주도 역시나,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기본 능력 우위에 있는 4번마 코스모론을 인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자,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요것도 또 짭짤하게 팔리는 놈싹 꺾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4번마 코스모론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에는 공백 이후에 나와서 조금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강조교 열심히 시켜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3조 서인성 마방에 4번마 코스모론을 찍어먹기 승부 쌍목 대가리를 놓고요. 자, 문제는 요 6번마 태평파이터가 한 3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것도 잘해야 받치기 아니면 날라갑니다. 이번 경기 역시도 4번 코스모론을 놓고 노릴 만한 아나짜리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거의 마저는 있는 것 같아요. 주력 한방 갖다 꽂으면 상한가 가는 거고요. 받치기로 들어와도 서운할 거 없는 그런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찍어먹기. 자, 6경주였고요. 자, 이제 8경주, 10경주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4군이고요.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오늘 마지막 찍어먹기 승부 예측권 20장. 요것도 또 삼삼하게 한방 찍어먹을 수가 있는. 자, 오늘 세 번째. 두 번째 메인 승부죠. 8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글씨가 이렇게 잘안 나옵니까? 자, 상한 깜방 또 날라갈 수 있는 경주고요. 오늘은 뭐 어려운 경주는 별로 없어요. 막권을 어떻게 압축을 하느냐인데 노림수가 있냐 없냐죠. 자, 7번마 거센 반격. 노장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뭐 57.5km 달고 있습니다만은 단독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선행 가는데 별 문제 없어 보이고 혹시나 선행을 뺏겨도 뭐 외곽 2반면은 충분히 갈수 있는 7번마 거센 반격을 놓고요. 거센 반격을 놓고 자. 예측권 20장 또한방 찍어먹기가 들어가는데 요번 경주도 대길이가 이 10번마 아르고무적이에요. 임다빈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오고 새우기 같았었죠. 이거 우리가 블랙벨트 놓고 우루스킨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복승식 19.5배 메인 승부였죠. 아마 제가 마지막 경주였나? 아, 중간에 6경주였군요.
쌍승식은 뒤집혔어요. 블랙벨트가 늦발을 해가지고. 블랙벨트 놓고 9번 우루스킨 20배짜리 메인 승부 또 W로 때려 먹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해당 경주에 대길이 팔렸죠. 10번 마르고무적. 그래서 메인 승부로 들어갔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직전 경주 38홍. 끝걸음이 42초 5예요. 이거는 뭐, 끝걸음이 그냥 걸어온 거죠. 끝걸음이. 꺾고 갑니다. 대길이 팔리는 놈인데요. 문세영이가 타고도 안된 거, 임다빈이가 타고 된다? 거기다 대길이로 팔린다? 메리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 8경주는 7번 거센 반격을 놓고요. 10번 아르고 무적을 대길이를 완전히 꺾고, 자, 요것도 두방 정도로 정리가 딱 되는 경주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이것도 뭐, 상한가 거의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 같습니다.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과천 10경주입니다. 자, 오랜만에 달러박스 승부가 한방 들어갑니다. 자, 국산 3군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요 위에 어떤 놈이 인기 대가리냐? 당연히 가장 센 놈이 대가리지 뭐. 그죠? 자, 가장 센 놈을 잡냐 못 잡냐입니다. 요번 경주는. 자, 이 사전 인기도를 한번 좀 잠시 보면은, 자, 이게 오늘 세 번째 상한가 달리는 메인 승부다. 자, 이거 벤츠 한대 가야죠. 배당도 나오고. 어떤 놈이 대가리냐 이거죠. 1번 큐피드 워리어부터 두선 판타스틱, 컴플리트 레벨, 바잉 블레이드, 금화 얼루어. 자, 한요 다섯 마리 정도. 요 중에 한 놈, 조철이 노리는 놈 있고, 두놈 정도는 완전히 꺾고 갈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요, 쌍승식, 복승식, 물론이고, 삼쌍까지 한번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주는 삼쌍 배당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철이 노리는 요 자신 있는 한 놈, 얘는 쌍복 대가리로 충분하다. 자, 거기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배당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것 같아요.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또 정리를 하고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상한가 한방 냅다 갖다 꽂을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메인 승부는 달러박스 놓고 들어가는 배당을 노리는 승부입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요거는 뭐 큰돈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니까 상한가 한방 같이 한번 때려 보시자고요. 10경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과천 경마, 2, 4, 6, 8, 10 함께 해봤고요. 제주 경마는 2경주, 4경주, 6경주인데, 오늘 제주 메인은 4경주와 6경주예요. 금요일 제주 메인 두개다 갖다 중배당으로 갖다 꽂았죠?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얼렁얼렁 입금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시고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자, 제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주 2경주고요.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 자, 직전 경주 우리가
놓고 때렸던 4번 라인강 편성이 덜덜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놓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번 경주는 평균 배당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라인강이 대가리가 팔리긴 합니다만은 좀 불안불안하게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라인강에 붙여서 한방 제대로 때려 먹을 아나짜리. 현장에서 만약에 라인강이 조금 덜덜하게 나오면 아예 요놈을 대가리 놓고 또 때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본 예상에서는 4번 라인강을 놓고 한 방. 후착이 혼전이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중배당. 제가 볼때한 15배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15배짜리 한 방으로 첫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테니까요.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얼른 넘어가야죠. 뭐 길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맞춰먹는 게 장땡이지. 자, 4경주와 6경주라 그랬죠? 자, 먼저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 메인 승부가 4경주인데요. 자, 제가 요거, 여러분들, 자, 2번마 제주 요격기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자, 오늘 제주 4경주가, 자, 첫 번째 메인인데요. 첫 번째 메인. 자, 4번 오라태양은 대가리가 됐든 주력이 됐든 아주 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예측권 20장 갖다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데, 자, 2번 제주 요격기를 만약에 현장에서 얘는, 요거를 꼭 전달을 해 드릴게요. 현장을 요거는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사놓고 2에다 한방 때린다. 이거 지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2번은 완전히 꺾고 간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현장까지 요거는 꼭 끌고 가겠습니다. 네. 요거에 따라서 메인 승부가 결정이 되는데, 부담 중량 60kg예요. 직전 대비 5kg 늘었는데, 직전 경주는 분명히 걸음발 여유롭게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봉천수의 제주요격기, 뭐 저배당이지만 한방 때리자 했던 그런 경주죠. 자, 요번 경주 60kg까지 올라갔는데 과연 얘가 현장에서 한타임 쉬고 갈지, 쌍머리까지 욕심을 낼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을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요거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쌍으로 가든, 꺾든, 둘 중에 하나 갈 겁니다. 2번, 제주 요격기. 자, 요거는 현장까지 꼭 여러분들 참고 부탁을 바라면서요.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첫 번째 메인. 2번마 제주 요격기에 따라서 마번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4경주는요. 현장 예상 꼭 여러분들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제주 마지막 경주죠. 6경주. 자, 1등급이고요. 1400 핸디캡, 레이팅 125점까지. 완전히 똥탕. 혼전입니다. 강대가리 없이 팔리는 혼전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아나짜리 언론이 딱 걸렸다 그랬죠. 엇비슷하게 팔립니다. 자, 오늘 제주.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인데. 상한가 예약입니다. 자, 요거 상한가 예약이다. 딱
딱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3번마 꿈드림 직전 대비 6.5인데 별반 다른 마필들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뭐 61, 62, 58, 57, 그죠? 자, 능력상은 얘가 대가리입니다. 능력상 대가리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한 놈에 3번마 꿈드림은 꼭한 방으로 안고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엇비슷하게 팔리는데 인기 마필들 꺾고 가고 싶다 해도 3번은 꼭 달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요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능력상 가장 센 놈은 요놈이다. 부담 중량도 그렇고, 전개 상황도 그렇고. 자, 조철의 달러 박스. 두 번째 메인 달러 박스. 어제 금요 경마에서 멋지게들 갖다 꽂았죠.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잘 꽂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달러 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조철도 여러분들께 상한가 한방 같이 때리기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 경마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철의 실전 배팅 마법은 조철의 피 같은 돈이 같이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마법이기 때문에 한 구멍도 허투루 버릴 게 없다. 다. 그리고 환수 안 나오는 예상 마본은 없죠. 조철의 마본에. 자, 내일도 멋진 마본으로 준비해 놨으니까요.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